할렐루야. 매일 뜨는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함께 계시는 초등의 교우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대림절 기간에 맞춰서 우리 초등교회는 말씀과 삶이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하루하루 영상과 또 이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시고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구입은 교회에 오셔서 직접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직접 오셔서 수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림절 기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로 매일 저녁 큐티 조용히 십자가 앞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아합이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인 양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화살을 보내셔서 아합의 갑옷 봉합선을 명중케 하십니다. 아합이 단지 아람만 상대한다면 그의 노력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전투에서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셨기에 그의 모든 노력은 허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는 백성은 가장 든든한 우군을 둔 것이지만 그분을 적으로 두는 자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은 최근 아람과 아스루와 싸워 승리한 일로 자신감이 넘치고 선지자 400명의 예언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하나님의 뜻을 놓쳤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의 성공도 우리가 지닌 자원이나 여건에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려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는 병사처럼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그로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아람 병사가 조준하지 않고 우연히 쏘아버린 화살에 맞아 전사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받을 때 내 지혜와 수단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따라 우상을 없애고 주의 계명을 지킨 왕입니다. 그러나 강해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선망하여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도 아합과 함께 절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람의 군대가 덮쳐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훗날 선지자 예후의 준엄한 책망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불순종을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도 잠잠히 주의 뜻을 찾는 기회로 삼읍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크게 재확산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또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서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들로 보냈으면 합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가 참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언젠가는 끝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또 합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